네, 유한타증권으로 가겠습니다. 박진희 부장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밀리네요. 게다가 움직이는 종목군들이 갑자기 또 중심이 자동차 쪽으로 확 옮겨가가지고 시장 분위기 좀 설명해 주시죠. 네, 말씀하신 대로 시장이 좀 변동성이 있습니다. 미국 시장 좀 반도체 좀 조정 나왔고, 나스닥 조정 나오다 보니까 오늘 뭐 테크 관련주들 좀 약한 모습이죠. 당연히 최근에 가장 많이 올랐던 반도체 쪽으로 좀 매물이 많이 나오면서 반도체 조정받는 분위기고요. 그 틈새 속에서 현대차, 기아 강세 보여주고 있고, 은행 금융주들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동차 부품주들도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비스, 위아, 만도 강세 보여주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 화신도 강세에 이어가는 흐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자동차 부품주 타이어까지 해서 강세 이어가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또 특히 건설 기계 쪽들하고요. 그다음에 전력기기 쪽들 이런 쪽들로 움직임 나옵니다. 느낌 보니까 확실히 실적적으로 흐름이 좀 만들어지는 것 같고요. 2차전지 쪽에서도 보신다라면은 나노신소재라든지 한화기술 이런 것들 조금씩 반등하고 대주전자 반등하고 최근에 좀 많이 빠졌던 쪽에서 조금 반등이 나오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많이 그동안 빠졌었던 화학주들도 일정 부분 소폭 반등 나오고 있고 오늘 방산주들도 좀 흐름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현대 로템과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등 방산주들도 좀 흐름이 괜찮은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오늘 뭐 신규 상장주들이 좀 변동성이 많이 큽니다. 모든 눈길이 알맥으로 쏠려 있다 보니까 오히려 오픈홀이 더 초시초가에 잡은 분들한테 더 대박이 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전반적으로 좀 제약바이오 섹터주들도 눌림목이 있지만 크게 많이 밀리기보다는 살짝 좀 눌림목 수준, 뭐 제약바이오 섹터 내에서도 강세 보이는 종목은 뭐 큐라클이라든지 올리페스 이런 것들 조금 강세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2차전지 많이 빠졌던 소재주들 일부 반등하고 자동차하고 자동차 부품주들이 강세 보여주고 타이어 강세 보여준 속에서 그동안 낙폭이 컸던 화학주들 소폭 좀 반등하는 시도 나오고 상대적으로 미국 시장 나스닥 약세에 따라서 IT 섹터 반도체 종목들 단기간에 좀 달려왔던 만큼 좀 차익실현 매물 나오면서 좀 약세 보여준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대응 전략 세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확연히 오늘장 중심에 서 있는 종목군이 자동차 그 가운데서도 완성차보다는 부품주 쪽으로 탄력도 좋고요. 또 관련된 종목군들이 맥이 번져나가는 흐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적 시즌 맞이해서 또 기대감도 상당한데요.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할까요? 네, 지금 환율 가파르게 올라왔습니다. 지난번에 환율이 막 빠지면서 원화 약세가 아니라 원화 강세로 갔을 때 자동차들이 약했었는데요. 거꾸로 지금 원화 약세되다 보니까 거꾸로 좀 이제 자동차 쪽이 또 세지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도 1321원 넘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환율이.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들 좀 오히려 강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뭐 특히 2분기 실적도 출중하다라고 또 알려져 있다 보니까 자동차 쪽으로 좀 매기가 움직임이 있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이제 뭐 환율적으로 봤을 때 환율 올라오면 자동차, 환율 내려가면은 항공기 이런 식이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지금 보시면은 자동차 쪽 강세, 특히 최근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용히 조용히 정말 개인 투자자분들이 정말 질렸다 싶은 그런 종목들 쪽에서 강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모비스, 위아 조용히 상당히 좀 강세 나와지고요. 이제 만도도 강합니다. 이미 좀 현대차 그룹주 중에서는 글로비스가 먼저 달려왔었고요. 최근에 현대 오토에버가 합류하면서 3일간 급등세 이어지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 화신도 계속 강세 보여주면서 고점 돌파되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은 뭐 자동차 미국에서의 판매 증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답이 되겠고, 뭐 실적도 바닥을 쳤고, 업황도 바닥을 쳤다라는 느낌에서, 뭐 현대차 그룹주나에 있는 대형주들이 조금 그동안에 약세장에서 좀 벗어나는 흐름이 좀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좋겠고, 타이어 주식들도 뭐 어제 좀 조정을 받고 오늘 다시 또 반등하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 좀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타이어, 이런 쪽들이 2분기에 대한 기대감, 그 다음에 뭐 업황 터닝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들을 그대로 좀 이어가면서 시장에서 좀 부각이 되고 있고요. 개인적으로도 그동안 좀 현대차 그룹주들에서 좀 미운오리 역할을 해줬었던 그 그룹주 내에 있는 종목들도 계속 흐름 좀 관심 있게 보시고, 만도도 계속 관심 있게 좀 보시면서 좀 방향 전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챙겨서 좀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오늘 52주 신고가 리스트에도 이 자동차 부품주들이 많은데 그러면 계속해서 상승 추세를 이어갈 거로 보세요. 일단은 상승 추세라기보다는 바닥 탈출이라고 보시는 게 맞겠고요. 대형주 단에서는 그리고 중소형주 전기차 뭐 부품주들 단에서는 계속 앞으로도 좀 실적 개선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화신 같은 경우 계속 좋게 보고 있고요.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의 한 10년 전에 고점 부근
거기까지는 좀 한번 갈 수 있는 여력이 좀 있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품주 안에서 상대적으로 좀 덜 오른 종목들 좀 찾아보는 노력도 좀 필요하겠다. 보시면 화신 많이 올라갔는데 성화혜택 좀 덜 올라갔고요. 상대적으로 못 올라간 종목들 많이 있습니다. 뭐 우수 AMS 이런 것들도 많이 못 갔고 최근에 보시면 뭐 테슬라 향도 많이 올라오죠. 지금 뭐 명신산업들도 많이 올라오고 있고요. 뭐 상당히 좀 많이 부진했던 거는 자동차 부품주 중에서 좀 오히려 대형주들이 부진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들 왜냐하면 현대차 그룹 내에 있는 자동차 부품주들 대부분 향후에 전기차 부품이나 뭐 충전소라든지 기타 등등 다 할 수 있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까지도 좀 연결해서 좀 변화의 시도를 계속 좀 지켜보시는 전략이 좋겠습니다. 자동차 부품주들은 이제 주봉, 월봉까지 좀 펼쳐놓고 10년 전에 고점이나 뭐 이런 부분들도 체크를 해야겠네요. 직전 고점, 이 10년 전의 고점 뭐 넘어설 수 있을까. 화신 같은 경우도 22,700원이 10년 전 고점인데요. 부근까지 좀 빠르게 와 있습니다. 그리고 대형주들은 바닥 탈출형의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다 설명을 해주시는데 이번엔 두 번째 키워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오늘 볼 두 번째 키워드는요. 기계하고 전력기기 쪽, 변압기 쪽이 대단합니다. 지금 효성중공업하고 HD 현대일렉트릭이 탄력도 좋은데 나란히 또 52주 신고가 리스트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뭐 건설 중장비 쪽으로도 꾸준히 오름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투자 전략 세워주세요. 네, 맞습니다. 가는 쪽이 계속 간다. 뭐 역시 뭐 재건 수요도 있겠고요. 인프라 투자 수요도 있겠고 나중에 뭐 중국 경기 부양 수요도 있겠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지금 실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력기기, 변압기, 뭐 충전기 이런 쪽들은 대부분 다 또 전기차 확산에 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보면은 저희 주변에서 계속 의무적으로 충전기 설비 하는 쪽 주차장들 계속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뭐 미국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만은 충전 설비 계속 늘려야 되기 때문에 변압기라든지 이런 전력기기 수요 계속 필요합니다. 결국 실적이 답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계속 꾸준히 가고 있습니다. 재룡전기도 2018년도 고점 부근까지 가까이 가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현대일렉트릭도 마찬가지죠. 2017년도 때 고점 언저리까지 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기계 전력기기 쪽들은 다 이렇고 지금 LS도 따라 올라오고 있고 현대 건설기계도 마찬가지고 2017년도, 18년도 고점 부근까지 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렇게 따져보니까 건설기계 쪽들하고 전력기기 쪽들은 옛날 고점을 향해서 거의 다 가고 있는 모습이네요. 상대적으로 기계 쪽에서 좀 덜 간 것들이 이제 진성 TEC라든지 DY파워 이런 쪽들이 좀 덜 갔고요. 최근에 뭐 물량 맞았던 두산 밥캣 또 조금 살짝 조정받았습니다만은 다시 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쪽도 실적들이 다 되는 쪽들이거든요. 그래서 실적 시즌이 뭐 7월달, 8월달 이어지면서 실적감에 실적 기대감에 올라오기도 하고 뉴스 이슈도 계속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하고 전력기기 쪽들은 글로벌적으로도 계속 좀 이슈가 동반이 되는 섹터인데요. 뭐 이 추세 상승을 계속 이어간다라면은 추세 흐름을 따라가시는 전략이 맞겠고요. 뭐 기본적으로 추격 매수보다는 항상 이쪽 섹터들은 조정받을 때 사면 항상 수익을 줍니다. 현대일렉트릭도 조정받았을 때 샀으면 어제 오늘 급등만 해도 수익률이 상당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좀 주도주였던 종목들, 믿고 갈 수 있는 종목들은 항상 눌림목을 좀 노려보시는 전략이 좋겠고요. 오늘같이 좀 많이 오를 때 추격 매수보다는 또 눌림목을 기다리시는 전략이 좀 단기적으로 좀 맞지 않을까 싶고 기계 섹터 쪽에서는 상대적으로 좀 덜 오른 종목들 많이 있으니까 좀 챙겨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어서 마지막 키워드 보겠습니다. 오늘 어두운 쪽도 좀 조명을 해볼 텐데요. 반도체 쪽에 조정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번 반도체, 특히나 후공정은 조정 받을 때마다 사야 된다. 여전히 핵심이고 또 향후에 나아질 그림이 뚜렷하다. 여러 번 강조를 해주셨는데 오늘 일단은 조정 양상 띄고 있습니다. 어떻게 활용할까요? 네, 일단 조정은 기회죠. 뭐 오늘 사실 의료기기 영상 진단 쪽에서는 루닛이 조정을 받으면서 전반적으로 좀 조정이 들어갔습니다만은 또 종목들도 빠르게 살아나는 모습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나스닥 반도체 쪽, IT 테크 쪽도 좀 약했었기 때문에 조정이 들어가고 있습니다만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반도체는 조정받을 때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기회를 안 줍니다. 어제도 많이 올랐었죠. 후공정 비메모리 쪽들도 그렇고요. 후공정 미세공정 쪽들도 다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기회 줄 때 안 사면 못 산다라는 생각으로 반도체는 계속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뭐 물론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고공권에서 약간 뭘까요? 옆으로 횡보하고 박스권 등락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가야 될 종목들은 계속 갈 수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특히 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해서 하이닉스 향에 있는 종목군들 계속 보시면 좋겠습니다. STI라든지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도 조정을 계속 좀 활용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 뭐 오사트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뭐 하나마이크론, 뭐 하나머티리얼즈, 한미반도체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정 들어오면서 기회가 오면 뭐 5일선, 11선만 닿으면 계속 기회로 활용하시는 전략이 좋겠다 말씀드리겠고 IT
그다음에 휴대폰 부품 쪽들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애플이 서서히 이제 폭스콘 쪽에 뭐 물량 증가시킬 가능성 계속 인력을 계속 뽑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렇게 된다라면 이쪽도 계속 봐야 되겠죠. LG이노텍이라든지 BH라든지 LX세미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가 되겠고 또 최근에 좀 바닥 잡아가고 있는 LG전자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IT 섹터주들은 2분기 실적 바닥으로 해서 회복시도 계속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쪽은 계속 조정받을 때마다 관심을 두시고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반도체에 대해서 조정은 기회다 강하게 얘기를 해주시네요. 이렇게 해서 키워드 통해서 시장 정리해봤습니다. 유한타증권의 박진희 부장 함께했습니다.